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유소영 작가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꼭 하고 싶은 시리즈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저희 집에 미술 작품이 정말 많이 걸려 있잖아요. 붙박이장 같은 수장고에도 많지만, 근데 이제 집 문을 딱 열면 아트 컬렉터의 집에는 입구부터 구석구석까지 어떤 작품이 있는가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간 컬렉팅해온 작품들이 200점이 넘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트 컬렉팅을 한 지 좀 오래된 사람으로서의 기록, 한편으로는 나만 알고 있는 작가가 참 좋은데 이 영상을 보는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이 두 가지 생각 덕분에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저희 집 입구에 있는 작품인데요. 아유 그림아 왜 그래? 너가 말할 거야? 너가 소개할 거야? 그럼 엄마한테 왜 그래? 일로. 일단 저희 집 입구에 첫 번째 있는 작품은 한성필 작가의 사진 작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진 컬렉팅을 좀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샀던 사진 작품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록은 제 인생에서 작품 가격만큼이나 비쌌던 액자 가격을 뽐냈던 작품입니다. 이 한성필 작가의 작품이 처음에는 제가 작품을 살 때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이유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갔을 때 이 작품의 또 다른 에디션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상당히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설치를 딱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국립현대미술관은 일단 가정집보다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있을 때보다 저희 집에 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었는데 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작품의 그 액자가 유리다 보니까 작품이 좀 어두울 경우에 제가 너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한 7, 8년 전에 이걸 무반사로 바꿨습니다. 무반사로 바꿨더니 제가 많이 비치지 않고, 무반사라고 해서 꼭 100%는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만큼 비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작품 감상하기 너무 좋은데요. 저희 집 들어오는 입구가 이제 현관이 있는데 현관이 좀 어두워요. 저희 집이 대부분 좀 블랙 색상이 많아가지고 현관에 이 작품을 걸어놓으면 좀 초현실적이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 좀 새로운 공간을 만난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현관에 걸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저희 집 현관에 한성필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요. 이 작품 딱 보면 떠오르는 미술사 속 거장 있지 않나요? 바로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성필 작가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이 시리즈가 좀 재밌는 게 안타깝게도 저희 집 신발이 좀 비치네요. 이게 이제 어떠한 숲속에, 사람이 없는 숲속에 건물이 하나 있죠. 이 건물이 너무 앞에서 볼 때는 평면적이에요. 즉 건물의 옆 각도, 옆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정면으로 건물을 딱 응시를 하면 건물의 아랫부분은 숲이고 건물의 윗부분은 하늘이에요. 이 하늘의 윗부분에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마그리트의 그림의 한 장면인가 싶으실 텐데요. 또 아래쪽을 보면요, 조명을 켠 숲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는 실제 숲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작품이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로 크냐면, 지금 아파트 보면은 거의 천장까지 작품의 크기가 가 있죠. 제가 이걸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린 건데, 요렇게 저희 집 현관 문을 열자마자 제일 처음 누군가를 맞이하는 작품은 바로 한성필 작가의 작품입니다. 창공을 비상하는 새의 모습이 하늘이 아니라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서 묘하게도 새가 건물 앞에 있는 건지 건물 안에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장소를 찍은 것만이 아니라 가림막을 설치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빛을 연출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하나의 공간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고요. 사진이라는 결과물 하나가 나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이 쌓여 있겠죠.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다는 점 자체가 이 작품의 매력이고요. 어느 날 숲을 걷다가 이런 장소를 만나면 좀 초현실적인 꿈을 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한성필 작가의 이 시리즈는 이제 파사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작가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제 건물이 보수하거나 공사할 때 가림막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실제 이제 가림막이 가려진 건축물을 찍고 이 파사드를 찍고 그 다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초현실적인 이미지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예요. 실제 공사 중인 건물을 찍기도 하고요. 일부러 작품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성필 작가는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역사적인 건물의 가림막에 주목을 합니다. 이 건물의 본래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진 가림막을 다시 설치한다거나 오히려 정교하게 건물을 촬영한 가림막이 그려진 현장을 찾아 사진 작품에 담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보자마자 이거 르네 마그리트가 떠오르는데 라고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실제 마그리트의 작품 중 말년 작품인 빛의 제국을 변주한 시리즈입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마그리트 뮤지엄 공사 당시 가려진 가림막을 찍은 작업인데요. 마그리트의 대표 작품인 빛의 제국에 큰 커튼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가림막 앞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 가로등이 진짠지 위에 등 부분만 그림 속에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저 역시 이 시리즈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복제를 복제하고 또 재현을 재현함으로써 이중부정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히려 이런 이미지의 이중성이 저에게 좀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보는 것은 진실인가? 과연 나는 그간 옳게 봐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작품이 집에 있을 때마다 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이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저희 집 현관에 있는 한성필 작가의 사진 작품을 소개를 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나는 사진 작품을 소장하기가 좀 꺼려졌다, 나는 사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은 물론 유니크 피스도 요즘에 많이 만들지만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전시해서 사지 못해도 시간이 좀 흐르고 다시 문을 두드리면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진 컬렉션에도 좀 호기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